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최근 아이돌 차트 측은 입었다 하면 완판시키는 패셔니스타는 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된 설문조사로 무려 총 7만 195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개가 된 결과 송가인씨가 4만 1672표를 받으며 5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어 아이돌 탑이죠,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만 5469표를 받으며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오후 6시 서울에 있는 한 식당에서는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오자 경쾌한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장소는 송가인씨를 모델로 기용한 식당으로 약 1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기 행사인 송가인씨의 팬카페 어게인의 정모 현장이었는데요, 이게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날 어게인 측은 식당을 통째로 빌려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식당 벽면에는 송가인씨와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송가인씨가 모델인 입세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더불어 식당 한쪽에 설치된 앰프에서는 송가인씨의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어게인 분들은 송가인씨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세대를 불문하고 한데 모여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회원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에서 송가인씨의 노래를 계속 재생하며 일명 스밍을 하기도 했으며 아지톡을 통해 온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송가인씨의 음원은 약 3100만 회를 돌파했으며 아지톡 채널 순위에서는 무려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현재 송가인씨의 팬카페 어게인의 회원수는 54500여 명이며 주요 연령층은 40대에서 50대이지만 8세부터 8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라, 강원, 제주, 해외 등 8개 지역별로 장을 두고 정기적으로 회원 간 교류 행사를 열고 함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며 체계적인 회칙을 두고 가수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취한 회원에게는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송가인씨의 팬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몇 번 방송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송가인씨의 선한 영향력 덕분이 정말 기부 행사도 그렇고 정말 일손이 필요한 곳에 가서는 직접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일명 팬덤의 교과서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습니다. 송가인씨는 팬분들에게 가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일상의 활력소가 되었다는 사람부터 인생의 희망을 발견한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 중 TV를 잘 보지도 않는데 미스트롯을 우연히 보다가 가수님을 보고 완전히 빠져들었다, 월급의 반 이상을 콘서트를 보는 데 쓰고 있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의 공무원 사회에 트로트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전한 분들도 많으며 신앙이 깊은 사람 중에 병이 치유됐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 가수님을 통해 그런 기적을 본 사람이 적지 않다며 팬 중에 말기 암 환자분이 계시는데 가수님을 알고 나서는 무대를 계속 보기 위해 살아야 한다며 강한 회복 의지를 보였고 이분의 건강이 호전돼 병원 측에서 깜짝 놀랐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와, 결국 송가인씨의 이 영향력 덕분에 암 환자분까지 회복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송가인씨라는 의미는 팬분들에게 가수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